박종현 IBK 연금보험 부장님 모시고 경제 위기의 시대 재테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준이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무제한 양적 완화, 즉돈 찍어서 내가 사줄 수 있는 거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의 경제 금융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예전에 우리가 그 금융위기를 몇번 거쳤었죠. 또 2008년도 금융위기 가깝게는 있었는데, 사실 그때보다 저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해서 얘가 실물 경제로 전이된 케이스이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들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완전히 급속 냉각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금융시장, 금융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근원지랑 그 전개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고, 과거의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이 경색된 상황이니까 돈 풀어주면 해결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고 뭐 무제한 돈 풀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에 나가서 소비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지금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도 뭐 조금 시간 지나면 끝나지 않겠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뭐 올해 내내 간다던가 아니면 영원히 종식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또 재발한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금융 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들이 단기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아직도 상당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이렇게 셧다운이 되는 게 얼마간 지속되면 버틸 수 있을까요? 뭐 2주, 뭐 3주, 뭐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의 관심은 결국 미국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조금 확진자 수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약간 좀 진정 추세인데, 지금 미국은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은 거의 기하함수처럼 막 이렇게 치솟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결국은 세계 경제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글로벌 소비가 망가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중국 글로벌 공급자도 한번 망가진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된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를 따지라고 한다면 미국의 고용 지표를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실업 관련 지표. 이제 주간 단위로 실업수당 청구 실적 나올 건데, 매주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 실적 발표되는데, 저는 뭐 지금 공포감을 조장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이제 이러이런 게 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많다. 결국에는 좀 코로나 진전 상태를 보면서 그 총알을 써야 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면 또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이때야말로 비로소 적립식 투자와 분할 매수가 향후에 뭔가 조금 좋은 결과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분할 매수해야 되는 상품은, 그러니까 주식과 다른 거 상품 포함해서 어디에 분할 매수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투자한 대상을 보면은 뭐 주식도 있고 뭐 채권, 뭐 원자재, 뭐 금, 부동산 뭐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금융자산 중에서는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다 싸졌어요. 다 가격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지금은 싸고 어느 쪽이 비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 그나마 좀덜 빠지긴 했네요. 최근에 강남 쪽 부동산은 뭐 9주 연속 빠졌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게 좋냐 나쁘냐의 우열을 가리기는 쉽진 않은 것 같고, 저 같으면 어느 게 유동성이 더 좋으냐 나쁘냐가 저는 지금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동성이 풍부한데 많이 가격이 빠져 있는 자산부터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실 내나 예, 유가증권이죠. 주식이죠. 예. 주식이겠고, 또뭐 요즘은 뭐 ETF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조금 용이해지긴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일 유동성 좋으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목이 막히네요. 그럴 수 있는 자산은 그래도 주식이 조금 뭐 앞단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금값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금 ETF 좋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자산군별로 그래도 좀 뭔가 뭐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한다면, 그래도 원자재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이 조금 나을 것 같고, 원자재 중에서 금은 최근에 빠지긴 했지만
그동안 또 역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안전한 느낌으로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기본 전제는 지금 당장 여유금을 다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반대. 여유금을 나눠서 뭐 적어도 3등분 내지는 5등분 해서 분할해서 산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투자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금보다는 이제 역발상으로 오히려 원유 투자가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제가 원유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불 초반이면 사실은 산유국들도 그렇게 감당하기 쉬운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치킨 게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서로 사우디가 감산하자 이랬더니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래?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우리가 감산해주면 쟤네만 좋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셰일 업체들까지도 감산을 하는 형태로 가야 이제 타결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약간 좀 물밑 그런 어떤 접촉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원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본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20불 이하에서 많이 머무를 것 같진 않아서 오히려 저는 금하고 원유 중에 뭐 할래라고 한다면 적립식 투자를 기본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뭐 원유 관련된 ETF를 분할해서 시간 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내 월급의 일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식은 국내 네. 주식도 있고 이제 해외 주식도 있잖아요. 다 네네. 대표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어디에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주식이 제일 앞단에 있다고 한다면 그 투자의 우선순위상 주식에서도 보면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 보면 또 순서를 가려보면 해외 주식이 먼저이지 않을까. 유동성이 급하신 분한테 부동산은, 즉 주택은 위험 자산이 되고. 제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요번 위기가 지나가고 오히려 또 저금리가 되어 있고라고 한다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수 있는 결국 수요가 전세 가격 아니겠어요?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쌓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값이 한번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박종현 IBK 연금보험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